오랜만에 초록불로 켜졌습니다. 이게 노란색만 켜지는 게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이제 이 뉴욕 증시가 상승할 때 초록불로 켜지죠. 오랜만에 뉴욕 증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강한 반등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S&P 500과 나스닥은 다시 한번 최고점을 뚫어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간밤 연준 의사들의 발언도 많이 쏟아졌던 만큼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초록불에서 먼저 확인해봤지만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요.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폭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4만 선에서 좀 멀어진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화요일 장에서는 0.17%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3대 주요 지수 모두 다 함께 오르는 분위기였는데요.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건 이제 현지 시간 22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소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좀 차분한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이날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기록하면서 나스닥은 올해 들어서 10번째,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 24번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화요일장 분위기 어땠는지 전체적인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대체로 초록불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빨간색 혹은 좀 어두운 색깔들이 보입니다.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린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0.87%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사실 이날 마이크로소프트 약 두 달 만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 코치 마감에 도전을 했지만 장 막판에 상승폭 일부를 반납하면서 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0.87% 오름세를 보였고요. 애플 0.7% 가까운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날 소식이 하나 전해졌죠. 지난 3월 반독점법을 근거로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부과한 우리 돈 2조 7천억 원 상당의 과징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 0.64%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주 대체로 좀 약세 흐름이 보여졌고요. 그 가운데 퀄컴은 1.56% 상승세였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 0.6% 강세였고요. 메타 0.9% 하락, 아마존도 0.21% 약세였습니다. 테슬라는 6.66% 급등세 오랜만에 연출을 해줬는데요. 전날 테슬라 세미에 대한 타임라인, 또 세부 일정, 세부 디테일들이 공개가 되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새로운 모델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현재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있는 테슬라의 세미 트럭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인도가 시작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특징주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장의 첫 번째 특징주 바로 펠로톤이 되겠습니다. 이날은 16%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내는 펠로톤이었습니다. 컨버터블 노트, 조건부 지분 전환 계약 등의 방법으로 자금 조달에 나선다라는 소식에 주가 곧바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사모펀드 인수설이 전해진 이후 주가 급등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지만 사업성 자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주 램 리서치가 되겠습니다. AI 훈풍에 올라탔던 반도체 장비 회사가 되겠죠. 주가 2.3%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사회에서 10대 1 주식 분할 그리고 최대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승인하자 주가 상승세로 반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식 분할은 10월 2일 장 마감 후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 아스트라제네카가 되겠습니다. 영국에 기반을 둔 제약회사로 코로나19 백신 때 주목을 받았던 그런 회사가 되겠죠. 2030년까지 총 매출을 800억 달러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이런 계획, 목표를 발표하자 주가 2.68% 상승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2023년과 비교하면 이 매출을 75% 증가시키겠다라는 야심찬 포부였습니다.
이어서 이날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법한 연준 인사의 발언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내에서 대표적인 매파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바로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 이번 주 연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발언입니다. 만약에 내가 교수고 이 4월 CPI에 대한 성적을 내야 한다면 나는 C+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낙제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좋지도 않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는 지표를 몇 개월 더 확인하고 싶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몇 개월 더 확인이라는 말에서 신중한 입장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렇게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몇 개월 더 지표를 지켜보겠다라는 입장들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은 그렇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랜만에 페드워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미국의 기준금리 경로를 보여주는 페드워치가 되겠습니다. 이쪽 라인에 있는 게 몇 월인지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또 위에는 기준금리 밴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월 18일, 9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건데요. 현재 기준금리가 5.25에서 5.5%로 돼 있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 0.4%, 12.7%, 51.8%를 더하면 64.9%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현재 9월 FOMC에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65% 정도로 보고 있다. 꽤 강한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지 시간 22일에는 5월 FOMC에 대한 의사록도 공개가 되죠. 이 의사록을 통해서 연준 위원들의 생각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어서 이런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계속 약세론을 고수하고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렸듯이 이 모건 스탠리도 약세론에서 강세론 쪽으로 조금은 기우는 듯한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또 다른 대표적인 약세론자, 지금 약세론을 주장하고 있는 마르코 콜라노빅 JP모건 수석 전략가는 계속해서 약세론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현재 로서는 주식을 매력적인 투자로 보지 않는다. 입장을 바꿀 이유가 없다. 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약세론 고수하고 있고요. 또 AI 반도체 열풍이 시장 전체적인 상승을 주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반도체와 AI 섹터에 대한 상승은 주도할 수 있더라도 이 온기가 시장 전반으로 퍼지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코멘트도 덧붙였습니다. 현재 JP모건은 4,200포인트로 월가에서 가장 낮은 S&P 500의 전망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요. 향후 JP모건마저 약세론에서 강세론 쪽으로 입장을 바꿀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국제유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고점에서 내려온 뒤 국제유가 큰 변동 없이 3달러 내외의 등락폭을 유지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도 0.68% 소폭 내리면서 배럴당 79달러 26센트에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RBC 캐피털 마켓의 상품 전략 책임자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프리미엄이 이 국제유가에서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추가 상승을 주도할 만한 그런 요인이 현재 로서는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올해 말까지 평균적으로 WTI가 배럴당 79달러 50센트에 이를 것이다 라는 코멘트까지 덧붙였습니다. 국제 금값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에서 소폭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온스당 2,400달러 선을 웃도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이죠. 이날은 샤나 시셀, 벨리온 캐피털 매니지먼트 CEO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전에 시장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We had some improving inflation numbers. The market ran up a little bit. I think it's taking a breather ahead of NVIDIA's earnings. And I think it'll, you know, move one way or the other at an extreme tomorrow, you know, based on how NVIDIA reports after market. I think people would be blown away by how
much the market cap has grown in NVIDIA in the last year. So the first blockbuster earnings report that they had was the Thursday before Memorial Day last year. So that was I believe the 23rd of May last year. At that time, their market cap was just over $750 billion. Today, it is $2.3 trillion. It has increased its market cap by $1.5 trillion in the last 12 months, which is unbelievable. It is now the third largest company in the S&P 500. And that is, if that isn't impressive to anybody, I don't know what is. And they've done it and continue to have these blockbuster earnings reports. Year over year, they've seen improvement in their sales by well over 200%. And their margins are extremely impressive, over 75%. I think it's 77 is what their profit margins are, and growing. So the question here is, will they have another blockbuster earnings report? And I believe they will. We saw some really interesting announcements from Microsoft regarding AI, and there's competition here with Google, and there's lots of things going on in AI, and that is a beneficiary, NVIDIA is a beneficiary of that. But we're getting really close to that $1,000 per share number, and psychologically, people fixate on numbers like that. So will we see some selling if the stock does reach that $1,000 per share market price? It'll be interesting to see how investor behavior reacts just to that psychological milestone.